예,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김근수 교수입니다. 예, 제가 오늘 그 카오스 강연에 초대를 받아 여러분들께 강연을 좀 해드리게 됐는데요.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반도체의 양자 도약을 꿈꾸며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우선 이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강연을 시작하고 싶어요. 이 반도체라는 것 그리고 양자 도약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첫 장의 이미지가 방금 말씀드린 그두 가지 키워드에 대한 소개를 드릴 페이지인데요. 자, 왼쪽에 보시는 게 이코노미스트에서 표지로 2017년에 발간되었던 자료인데 이 제목 자체가 이 퀀텀 립스 이것이 이제 소위 양자 도약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양자 도약이라는 단어는 이 경제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 중 하나였어요. 뭔가 이제 불연속적인 갑작스러운 혁신, 이제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단어인데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한 가지 재미있는 어떤 흐름은 사실 이 퀀텀이라는 단어가 말하는 그 양자 현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리학이라는 기초 학문 분야 안에서의 이제 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최근 들어 이러한 양자 현상이 어떤 실제적인 기술적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에 따라서 뭔가 우리 실생활에 뭔가 거대한 변화가 이제 올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참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양자 컴퓨터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혹은 뭐 이제 양자 뭐 암호 기술 이런 것도 요새는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이 물질 속의 어떤 양자 현상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와 이제 관련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연구 분야로 말씀드리면 사실 물리학을 하는 사람이고, 그중에서도 고체 물질을 연구하는 물질 이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물질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제 현상을 다 연구하지만 그 다양한 물질 중에 이제 한 종류라고 할수 있는 이 반도체. 사실 이 반도체라는 것이 우리 이제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이제 물질의 한 종류이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이 반도체 물질 속에 어떤 양자 현상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할 경우에 이제 어떠한 이제 변화가 우리 앞에 이제 펼쳐져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슬라이드로 이제 시작을 좀 하고 싶은데요. 강연을 아마 지켜보시는 모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이 핸드폰 같은 것들을 이제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안에 어떻게 보면 이 물리학적인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그 지점까지 한번 같이 가볼까 하는데요. 이 핸드폰 안에는 이 마이크로칩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게 들여다보면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기서 이제 점점점 확대를 좀 해가 보겠습니다. 이 마이크로칩 안으로 좀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이 자에도 나오는 1m, 밀리미터라는 이제 크기 스케일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고 이제 마이크로미터라는 이제 스케일이 나오는데요. 이 마이크로미터라는 것은 이제 센티미터에 한만배 정도 작은 이제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되어서 이렇게까지 확대하고 나면 손가락과 이제 비교해서 굵기를 표현하면 이 손가락이 한 1/10000 정도 되는 크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대해서 보고 계시는 거라고 할수 있고요. 그것이 이제 1마이크로미터라는 단위입니다. 1마이크로미터는 1000나노미터와 같은 스케일이고 따라서 우리가 흔히 요새 말하는 그 트랜지스터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마이크로칩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디지털 신호를 만드는 단위 소자인데 그 단위 소자가 1마이크로미터 안에 뭐 수만 개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확대하면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 이런 수준의 아주 고집적된 그런 트랜지스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트랜지스터라는 것이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를 설명하기에 앞서 과연 이 최초의 트랜지스터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게 이제 만들어진 시점은 1947년이었고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은 뭐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스케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최초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거의 뭐 덩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세 명의 물리학자들이었습니다. 이세 명의 물리학자, 셔키, 발딘, 그리고 브레튼이라는 사람은 이벨 연구소에서 이런 이제 물질 물리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인데, 당시에 처음 이 트랜지스터를 발명했을 때는 이런 질문도 받았다고 해요. 그걸 어디다 쓰냐? 그 당시에는 이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돌아보면, 참, 이 자연스럽게 대답이 이미 나와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트랜지스터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트랜지스터가 뭘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트랜지스터라는 것은 이 그림과 같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0과 1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 비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0과 1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실 0과 1은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어떤 엔티티를 가지고든 뭐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흔히들 사용하는 이제 0과 1은 어떤 거냐든 예를 들어 전기 신호 같은 겁니다. 전기 신호, 우리가 전압을 이용해서 전기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압을 걸어주냐 절어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기 신호가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할 수 있죠. 이런 제어를 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쉽게 0과 1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디지털 신화로 쓰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입자를 가지고도 우리는 이런 이제 신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입자는 무슨 종류들이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펼쳐놓고 들여다볼 만도 할 겁니다. 자, 이게 아마 이제 이걸 이제 알고 계신 분도 뭐 일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이제 스탠다드 모델에서 얘기하는 이제 물리학에서 다루는 아주 기본 입자의 배치표입니다. 사실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이 관련된 내용 뭐 디테일을 전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여기 여러 입자 가운데 여러분들이 흔히들 이제 만나본 입자가 있을 겁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것이 전자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가 이건 이제 광자라는 것입니다. 자, 광자라는 것은 달리 말해 그냥 빛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시시각각 때리고 있는 그 빛을 우리는 광자라고 하고 이 전자라는 것이 또 다른 이제 기본 입자로서 우리 인간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는 입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사실 뭐 생성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이제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도 이렇게 잘 널리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훨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지금 현대 테크놀로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건 바로 이 전자입니다. 왜 광자보다도 이 전자를 활용해서 이런 이제 테크놀로지를 만드는 걸까요?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저 전자를 다루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다루는 무기는 소위 말하는 그 전기장 그리고 자기장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 두 가지 장을 이용해서 우리는 전자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제어 가능성이 우리에게 상당히 큰 재미있는 어떤 펑션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자, 흔히들 전자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전자는 일종의 입자인데 뭐 전하와 스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지금은 뭐 이런 디테일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자 하나를 우리가 이런 회공처럼 생각해 놨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전기장이라는 걸 가해주면 그냥 전자가 그 흐름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전자의 흐름이 다름 아닌 전류고요. 그게 전기 신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을 만든다는 것의 의미는 이 전자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런 전자들이 흐르지 않게 된 상황은 이제 전기 신호 0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물리학 법칙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사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오케이 전자의 이제 흐름을 우리가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마치 전자의 보고처럼 전자가 뭐 어디 많이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허공에 없던 전자를 만들어서 흐름까지 만들어내는 건 매우 어려울 것이고 이 전자가 매우 풍부하게 이제 존재하는 마치 이런 물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수조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처럼 우리가 전자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이제 무언가가 필요할 겁니다. 그 무언가가 바로 물질이에요. 왜 그러하냐면 물질은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신 것처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지금 보시는 이런 원자의 배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는 각각을 들여다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모든 전자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장 바깥쪽에 가장 에너지가 낮은 전자는 우리 인간이 외부에서 여러 가지 기작을 통해서 건드려서 우리 자유자재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전자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 물질,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활용해서 이 전자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뭐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고체 물리학이라는 것에 다루는 것들은 조금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제가 그 얼마나 복잡한지만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원자지만 원자를 뭔가 이런 이제 쇄공처럼 이제 양전하로 이제 대전된 쇄공처럼 이렇게 치환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전자들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이제 고체 물질을 치환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안에 원자가 몇 개 있냐면 무려 소위 말하는 그 아보가드로 수라는 10의 23승계 정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는 원자의 수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제가 표시한 것만큼의 자유로운 전자가 있습니다. 10의 18승계. 사실은 저 전자들이
어떻게 정교하게 움직일 것이냐를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적 법칙으로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주 어렵고 복잡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호작용들이 있어요. 원자하고 전자가 있으니까 둘 간의 상호작용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 안에는 또 전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전자와 전자 간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알고 보면 원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온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온도가 미치는 영향, 원자가 바로바로 떠는 그런 진동의 효과 같은 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이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고체 물리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깊고 복잡할 수 있는데, 제가 뭐 이런 관점에서 우리 그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흔히 즐겨 쓰는 어떤 접근법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이말 그림으로 제가 비유해서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사실 자연은 정확하게는 이렇게 생겼죠. 우리가 말이라고 하면 이 사진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 자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저걸 정교하게 그리는데 첫 번째 초점을 두기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이렇게 그립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선, 그리고 뭐 동그라미, 세모와 같이 간단하게 조합해서 이 말은 대강 이런 것이다 라고 1차적으로 설명을 하죠. 자, 그리고 엄연히 말과 이런 도형이 똑같지는 않죠. 거기 이제 더 덧붙여 나가는 방식으로 더 중요한 것들을 먼저 이렇게 설정해 놓은 다음에 조금 더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우리 자연을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물리학 지식으로 이제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체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물리 현상을 우리가 완벽하게 기술하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 물리학자들이 시도하는 것은 그 안에서의 이 동그라미와 세모를 찾아내고 싶은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그것만 딱 떼어내어서 이 자연현상을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조금 더 복잡한 문제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제가 전자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전기 신호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 반도체 혁명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보면 이 전자가 굉장히 미시적인 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양자 역학의 지배를 받는 입자입니다. 그래서 왜 흔히 양자 역학이 지배를 받는다고 하면 전자가 알고 보면 입자인 줄 알았더니 이제 막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일정 정도 파동적 성질도 갖고 있어서 보통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하죠. 전자라는 것이 이제 입자적인 성질도 갖고 있지만 파동적인 성질도 함께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께 아주 정교하게 설명하려면 우리 함께 이 책을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양자 역학을 이 두꺼운 한 권을 이해해야 사실은 우리가 전자가 이 고체 물질 안에서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거동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일단은 요책 없이 설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 일단 요것과 관련된 내용을 너무 깊게 다루지는 않는 범위에서 우리 반도체 이 소자의 원리와 이제 양자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양자 역학의 지배를 받는 전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에너지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이게 우리가 양자 역학으로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돼요. 사실 원자에 붙어 있는 전자도 그래서 아무런 에너지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허용된 에너지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마찬가지 성질이 이 물질 속의 전자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에너지 축으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물질 속에서요, 표시해 보자면 대략 이것과 같습니다. 무언가 이미 전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득 차 있는 허용된 에너지가 이만큼 있고요. 그리고 당장은 전자가 차 있지 않아 비어 있는데 역시 허용된 에너지가 이만큼이 있고, 그 중간에는 그 양자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가질 수 없는 전자 입장에서는 금지된 에너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지된 에너지 영역을 저는 이제 밴드 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건 약간의 이제 전문 용어인데 밴드 갭이라고 부르는 것이 계속 이제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 에너지 정도가 이 정도라 우리가 반도체 물질 같은 거, 예를 들어 물질을 갖고 있으면 이 전자가 이 에너지 아래 여기는 이제 가득 차서 허용된 에너지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전자를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만들려면 이 기준 에너지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갖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허용되어 있지 않고 여기 있던 이 전자를 이 밴드 갭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갖도록 올려주지 않으면 이 전자가 자유자재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리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밴드갭만큼의 에너지를 극복해줘야 전자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고,
다시 말해 밴드 갭이라는 건 일종의 에너지 장벽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우리가 물질 안에 전자가 하나 있는데 세로축은 에너지고 가로축은 위치라고 하죠. 이 전자를 움직이게 만들어 저는 전기신호 연구화 이를 만들 겁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양자역학적 원리로 이 고체 물질 속 전자는 일정 정도 에너지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해야만 돼요. 사실 제가 물질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릴 건데요. 에너지 장벽이 되게 높은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여러분들 이 정도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자를 우리가 흐르게 만들고 싶어도 흘러다닐 수가 없겠죠. 그런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부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유리, 고무 등등 해서 전기가 안딱 봐도 전기를 못 흘릴 것만 같은 그런 물질들, 그런 물질들은 대개 이런 에너지 장벽이 높은 물질인 겁니다. 에너지 장벽이 아예 없는 물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전기가 쉽게 술술 흐르겠어요. 그런 물질을 도체라고 합니다. 구리도선도 대표적인 예죠. 자,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들어오는데 반도체는 그럼 뭔가요? 반도체는 다름이 아니라 이 에너지 장벽이 애매하게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그런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가 한 극단과 다른 극단도 이제 흥미로운, 그 극단 쪽에서 흥미로운 이제 뭐 물리 현상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되게 이제 유용한 것들이 이 중간 계면에 이제 이쪽에도 속하지 않고 저쪽에도 속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이제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가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많죠. 지금 이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런 예인데요. 지금 에너지 장벽이 애매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전자를 우리가 조금만 외부에서 힘을 주면 흐르고 힘을 주지 않으면 흐르지 않습니다. 그건 거꾸로 말해서 우리가 이 전자의 흐름을 제어하기가 아주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유용한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반도체를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제가 아까 전에 이 마이크로칩 안으로 점점 들어가서 확인했던 그 수많은 트랜지스터가 어떤 물리학적 원리에 의해 동작하는지를 설명해 보자면 지금 이렇게 애매하더라도 조금 높은 에너지 장벽이 있어서 전자가 이쪽으로 흐르지 못하고 이렇게 막혀 있는데 그럼 우리 전기신호로 따지면 이렇게 0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약간만 전자한테 힘을 줘서 조금 에너지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에너지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겠죠. 쉽게 전기가 이제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를 만듭니다. 다시 여기 올려준 그 에너지를 살짝 줄여주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0, 1, 0 이런 디지털 신호를 물리학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은 뭐 최근 들어 이제 계속 각광받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칩의 집적도가 우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이제 향상되어 왔고 그것을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고 이제 했던 것인데 특정 시점 이후로부터는 사실 그런 이제 이 연속적인 발전이 좀 어려워지는 너무 이제 작게 만들어서 더 이상 집적도가 향상되는 정도를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반도체의 집적도 향상, 성능 향상이라는 것이 생각보다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뭐이 그림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마이크로 드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이런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자율주행 등등 최근 들어 일컬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과학기술적 발전에 어떻게 보면 토대가 되는 것이 ICT 융합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기술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반도체 혁명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반도체의 직접도와 어떤 효율성이 계속 증대되는 와중에 이제 이런 변혁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 그것의 밑바탕, 토대를 제공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집적도 향상이 꺾여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새로운 브렉스가 필요한 상황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다른 용어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집적도가 향상될수록 여태까지는 물론 양자역학이라는 것, 양자라는 것은 도처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양자 현상을 100% 활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양자 현상의 고전역학적 근사로도 충분히 여러 가지 현상, 기본적인 트랜지스터의 원리 같은 것도 설명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더 트랜지스터의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면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양자 현상이 더 중요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이 에너지 장벽이 이만큼 두껍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 전자의 흐름을 이렇게 충분히 방해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 에너지 장벽이 점점 줄어들어서 정말 공간적으로 작아지게 되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양자 투과 현상이라고 소위 그 퀀텀 터널링이라고 하는
너무나 좁은 에너지 장벽을 그대로 이제 전자와 같은 입자가 투과해버리는. 그래서 에너지적으로 따지면 고전역학적으로는 여기서 분명히 멈췄어야 되는데 이것이 좁아지면서 투과가 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서 사실 이걸 바탕으로 그냥 생각해보자면 여러분들이 만든 소자가 너무 작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0과 1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전기가 점점 줄줄 흐르는 그런 이제 현상에 벌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여러분들 이 물질 속에서 사실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들여다보고자 한다면 대충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그래서 실제로 전자가요. 이게 직진을 하는데 고스란히 직진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그림에 형상화해 놓은 것도 굉장히 덜 과장했다고 할 만큼 거의 제자리를 맴돌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사실 그 이유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옴의 법칙 있죠. 옴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가 실제로 전자는 본인의 고유의 속도를 그대로 다 내질 못하고 이런 식으로 뺑뺑뺑 맴돌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이제 맴돌게 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 물질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안에 결함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언급했던 어떤 원자들의 진동도 있고 해서 이 전자들 입장에서는 나아가면서 수많은 이런 부딪힘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전히 이런 트랜지스터 같은 거의 속도를 훨씬 빠르게 할 여지가 남아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충돌이 엄청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위 그 저항이 생기고 저항에 따라 열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의 이 컴퓨터 칩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이 가끔 가다가 굉장히 뜨겁게 달궈지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것을 아주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정말 달걀이 익을 정도로 이 발열 문제도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 더 이제 도약하고자 한다면 이제 해결하면 기술적인 진보가 이제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양자역학적 효과를 잘 이용해서 극복 가능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최근 들어 각광받는 소위 말해 양자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 중에서도 이 양자역학적 효과가 실제로 잘 발현되는 그런 물질인데 제가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에너지고 이게 운동량인데 이거 뭐 구체적인 거는 사실 몰라도 이해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이걸 전자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스핀이라는 거 화살표 같은 걸 하나 물고 있는데 전자의 어떤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스핀이 이 방향으로 향해 있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죠. 그리고 이 기울기는 에너지 운동량의 어떤 관계인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이 전자가 이 기울어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에서 이 기울어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전자는 이런 스핀을 갖고 있고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전자는 서로 반대 방향의 스핀을 갖고 있는 그런 물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양자 물질 중에 일종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생기면 상당히 재미있는 특징을 갖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전자는 스핀이 오른쪽 방향이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전자는 스핀이 그 반대쪽 방향이기 때문에 이 전자가 반대로 돌기 위해서는 스핀을 뒤집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아주 일반적인 우리가 뭐 임퓨리티나 고체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들은 이제 스핀을 쉽게 뒤집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인해서 사실 이 전자는요,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유턴이 금지되어 있는 전자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은 사실 물리학 내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가능한 일이었는데 여태까지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소자 안에서 활용하고자 의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활용되어 왔다고 보기는 이제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물리학적으로는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각광받게 된 여러 신소재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래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래핀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방금 전에 이제 그래핀이 각광받는 그리고 아주 놀라운 물리적 성질을 보여주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그래핀 안에 들어가 있는 전자들은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마치 빛과 같이 운동한다고 늘 하죠. 되돌아감이 없이 앞으로 그냥 쭉 직진하는 그래서 마치 빛처럼 굉장한 효율로서 움직이는 전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와닿을 단위는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전하이동도라는 이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반도체 물질 실리콘과 그다음에 그래핀을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수백 배의 효율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래핀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이 물질의 어떤 잠재력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뜨거운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핀도 왜 그러면 저렇게 좋은 물질을 발견하고 바로 이제 쓸 수가 없느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약간의 단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해 보자면 그래핀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에너지 장벽, 밴드 갭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아까 설명했던 이 전자 입장에서 물질 속 비어있는 허용된 에너지하고 가득 찬 허용된 에너지 사이에 갭이 보통 실리콘과 같은 반도체 물질은 이 정도가 있는데 그래핀은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엄청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그래핀에 흐르는 전자를 멈춰주기 위한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거라서 사실 뭐 소자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하면 그래핀은 아주 빛과 같이 흐르는 엄청나게 빠른 전자를 만들 수는 있는데 그걸 멈추게 하는 게 무지 어렵습니다. 그것이 여태까지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바로 이런 트랜지스터로 쓰기에는 이 극복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사실 이 물리학자들은 저런 성질을 좀 바꿔주기 위해서 그래핀을 이렇게 조작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도 했었었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그래핀은 정말 고집이 센 물질 중에 하나고요. 방금 어떻게 보면 유턴이 없다고 제가 표현을 했었을 만큼 그 전자의 흐름을 어떤 제어하고자 하는 노력도 사실 그렇게 이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직 이제 남아 있는 난제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물리학자들은 이런 문제를 이제 좀 극복하고자 하는 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주로 이제 물질 연구하는 방식이 새로운 물질을 찾아 헤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신물질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 사실 요즘에 와서는 이 신물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각각 신물질들이 너무 좋은 성질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정 정도의 딱 쓰일 수 없는 단점들이 이제 존재하는 상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물성을 이렇게 제어하고 교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의 흐름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그림이 형상화하는 것처럼 이제 그래핀 한 장을 놓고 다른 그래핀을 놓고 이렇게 각도를 좀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이게 뭐 좀 잡아당겨서 이게 어떤 스트레인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뭐 외부에서 이제 필드 같은 것들을 간뜩 걸어줌으로써 이런 물질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이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믿어왔던 그런 성질들을 우리가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일정 정도 제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저도 이제 이런 이제 분야에서 이런 이제 맥락의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도 이제 덧붙여서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까지 보여드리던 그런 다이어그램인데 소위 그 밴드 갭이라는 거, 에너지 장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이 밴드 갭이라는 이 에너지 장벽도 이 물질의 고유한 값이라고 여태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것을 자유자재, 물질을 바꿔버리지 않는 한 자유자재로 변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믿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최근 연구의 동향은 이 밴드 갭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없을까 이런 가능성에 대해 도전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 가능성이 우리한테 새로운 개념에 새로운 물리학적 원리로 동작하는 소자 같은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그러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장벽이 적당히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물질이 있을 때 일단은 전기신호로 보면 이제 0에 해당하는 즉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외부에서 전압을 걸어서 조금 더 에너지를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이 물질의 에너지 장벽 자체를 제어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에너지 장벽을 예를 들어 이렇게 낮춰줄 수 있다면 전기가 확 흐르게 만들고 다시 높여주면 차단하고 이런 새로운 물리학적 원리에 의해서 동작하는 그런 트랜지스터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소위 신개념 양자 소자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걸 하려면 이 고정불변의 값이라고 알고 있었던 저 에너지 장벽을 자유자재로 변화시켜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도 굉장히 많았고요. 일종의 뭐 화합물 조성 같은 것들을 조절해서 일정 정도의 제어는 많이들 시도를 해봤었는데 사실 저것을 아주 폭넓은 범위에서 에너지 장벽을 이제 제어하는 것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의 최근 이제 연구는 이것과 좀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복잡한 내용인데 원자에서 이 소위 말하는 슈타르크 효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 뭐 요하네스 슈타르크라는 사람이 발견했고 1919년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그런 거고요.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아주 깊게 설명할 것은 아닌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세로축이 에너지고
가로축이 전기장이 세 개입니다. 외부에서 전기장을 아주 세게 걸어주는 그런 상황을 생각한 건데, 이제 원자에 붙어 있는 전자들이요, 사실 양자역학적 효과로 이제 불연속적인 이렇게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외부에서 전기장을 어마어마하게 세게 걸어주면 이런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허용된 에너지가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이미 이제 1919년에 알려져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원자의 슈타르크 효과입니다. 저희의 2015년도 이 연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이 원자의 슈타르크 효과가 고체 물리학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떤 원자의 이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얘기했지만 이것을 고체로 치환해서 제가 계속 설명하던 비어있던 허용된 에너지하고 이제 가득 찬 허용된 에너지로 이두를 치환하면 이런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점점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사실 이 둘 사이에 이제 이 불가능한 전자 입장에서 가질 수 없는 에너지 간극이었던 밴드갭이 점차 줄어든 이런 현상이 우리가 슈타르크 효과를 이용하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최근 연구는 사실 연구라는 것은 이런 흑린 또는 이제 뭐 포스포린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물질을 이용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아주 강력한 외부 전기장을 걸어주는 연구를 수행을 했고 그 방법으로서 이렇게 이 외부에서의 알칼리 메탈 원자 같은 것들을 이용했고 어쨌거나 메커니즘으로는 이 전기장을 아주 세게 걸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전기장의 효과로 인해서 이 물질의 밴드갭이 아주 폭넓은 범위에서 점차 변해가는 그런 이제 현상을 연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별로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도 저희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만큼 그래도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어서 사실 데이터까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 데이터를 해석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제가 방금 설명했던 흑린이라는 물질에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차 있는 에너지 영역을 저희가 실험으로 측정한 거고요. 이만큼 신호가 나오는 데가 여기까지는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 위에 뭔가 이렇게 비어있는 영역이 있죠. 여기가 밴드갭에 해당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실험적으로 밴드갭 사이즈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숫자들이 이제 외부에서 전기장을 아주 세게 걸어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이제 실험을 반복하게 되면 전기장의 세기가 아주 세짐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이런 밴드갭의 사이즈가 점차 줄어들고 이 정도 범위에 가서는 아예 밴드갭이 0으로 닫혀버리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자볼트 단위인데 이 정도의 밴드갭을 원래 물질이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밴드갭의 범위를 아주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을 만큼 0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범위로 이제 제어하는 것이 저희 연구의 일종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렇게 밴드갭 제어를 통해서 밴드갭을 완전히 0으로 만들었을 때 제가 아까 잠깐 설명했었던 그 그래핀의 아주 신기한 성질, 마치 빛과 같은 입자를 갖게 되어서 결국은 이제 유턴이 금지된 그런 이제 성질이 바로 이런 물질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사실 우리가 이 새로운 어떻게 보면 양자 소자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밴드갭의 어떤 그 크기를 외부 전기 효과로 제어하고 그러면 이제 0과 1의 신호를 만드는데 심지어 그 1로서 우리가 이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을 때는 그때는 이렇게 이제 빛과 같이 아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전자를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물론 풀어야 될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언젠가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양자 소자 같은 것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상당한 변혁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한 5년 전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한 것이라서 이제 조금 더 최근의 성과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이것은 이제 2020년에 저희가 이제 했던 연구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제가 조금 더 집중해서 소개한 것보다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개념의 양자 소자의 이제 가능성을 이제 물리학적으로 탐구하는 연구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뭐 스핀 전자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전자가 갖고 있는 소위 그 유사 스핀의 특징이고 그것이 뭐 오른쪽을 가리키느냐 왼쪽을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서로 이게 자유자재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두 영역을 나누고 이게 오른쪽으로 정렬된 스핀을 만들어주면 소위 온 상태가 되고 이것을 이렇게 뒤집어주면 이렇게 자유자재로 전자가 흐를 수가 없는 그래서 이런 원리로도 0과 1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길을 향해서 또 이제 이 연구가 펼쳐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소위 전자의 유사 스핀이라는 것을 제어해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앞에 처음 시작할 때의 슬라이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전달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했던 우리가 이 반도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연속적인 지금 기술적인 발전의 흐름 속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 반도체와 같은 아주 새로운 형태의 또 반도체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것을 이제 새로운 물리학적 법칙을 찾아서 소위 반도체 기술의 일종의 퀀텀 점프를, 퀀텀 리프를 양자 도약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면 그것은 소위 지금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AI 기술이라든지 빅데이터, 뭐 자율주행 모든 이 ICT 기반의 기술들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이제 이 물리학의 영역이었던 이 양자 현상이 이제 이 고체 물질 속에서 우리가 연구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팀들과 함께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연구그룹을 이제 운영하면서 함께 이제 신나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